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쌤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로 단식 17일차입니다. 이제는 기력이 거의 다 소진이 돼서 일어나지도 못해 누워만 계십니다. 정성호 의원은 어제 인터뷰에서 의총 중간에 나와 대표실에 갔는데 보통 제가 가면 웬만큼 힘들어도 일어나 앉는다. 근데 누워만 계시더라. 눈도 굉장히 흐릿하고 굉장히 상태가 안 좋다. 인간이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한계점을 지나갈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이재명 대표 자기 몸이 사하고 있는데도 정신력과 의지로 고통을 견디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장에는 수많은 정치인들과 재야 인사들, 시민사회 원로들이 방문을 해서 단식 중단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단식을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본인의 단식을 통해 얻고자 했던 아주 작은 일조차도 아무것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있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물며 본인을 중심으로 한 당내 단결도 이뤄내지 못했는데 건강이 대수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 폭정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선시 되어야 하는 일이 당내 단합인데 지금도 보십시오. 체포 동의안을 두고도 수박계들은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요구하고 있지를 않나. 당신이 직접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종섭 장관의 탄핵을 주문했음에도 탄핵 없이 특검으로 가겠다고 박광원 원내 지도부가 틀어버리지를 않나.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의혹에 대해서도 정부 여당에 국정조사를 추진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박광원은 이재명 대표의 주문에도 불구하고 국회 상임위 차원 조사를 통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경우 당장 국정조사를 시작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주문을 꺾어버리는 태도를 보이지를 않나. 이러한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단식을 중단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외부 인사들이야 건강을 생각해서 중단을 요구한다지만 정작 중요한 친명계든 비명계든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중단을 시키려면 최소한 이재명 대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명분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저들은 겉으로만 건강 생각하는 척하지 이재명 대표가 일어날 명분에는 관심조차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윤석열이 명분을 만들어줄 리도 만무하겠죠. 자, 이쯤 되면 체포 동의안이 넘어오더라도 저희가 일치 단결해서 부결시키고 대표님 중심으로 해서 윤석열 폭정에 맞서 더 강력하게 행동하며 싸우겠습니다 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한데 그러한 메시지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암울하다라고 말한 이유에는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이 단식 초기 철부지 어린애의 밥주정 같다라고 했던 말을 사과드립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목숨 건 단식을 조롱한 건 잘못입니다. 이제 단식 중단하시고 건강 챙기십시오. 신의 무물입니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신의 무물, 몸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뜻으로 무엇보다도 몸이 귀함을 잃는 말입니다. 즉 천하를 다 얻는다 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냐라는 말이죠. 이렇게 홍준표도 이재명 대표의 건강을 생각해서 사과까지 하는데 이 국힘당보다도 못한 민주당 내 수박계들 중에는 아직까지도 낯짝도 비치지 않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어제 조홍천이 다녀갔는데 아직까지도 얼굴을 비추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짐승도 이렇게는 안 하죠. 거기에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생과사를 넘나드는 순간임에도 체포동의안을 18일날 청구하겠다고 언론에 흘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1일이나 25일 중 표결 날짜가 정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표결일이 전당원 총회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국회 앞으로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검사 탄핵에 앞장섰던 김용민 의원이 어제 국회 기자회견에서 오늘 검사 탄핵발의 요건인 100명 동의를 넘어섰다며 당장 9월 정기 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탄핵 발의 요건인 3분의 1 요건이 충족이 됐죠. 이에 강선우 대변인은 불법 행위가 확인된 검사 탄핵은 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소리입니다. 의총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이끌어낼지는 지켜보겠습니다.
자, 윤석열이 어제 퇴임 예정이거나 퇴임한 장관들을 관저로 불러서 4시간 30분 동안 만찬을 했다고 합니다. 역시나 국민 세금으로 술 퍼 마시는 일은 빠지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현숙 여가부 장관, 박보균 문체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창양 산자부 장관, 그리고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과 김성한 전 안보실장이 참석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윤석열은 저와 함께 일했으면 모두 끝까지 같이 간다. 윤석열 정부와 함께 가는 것이다. 저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끝까지 나한테 충성해라.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러니 나중에 수사받을 일이 생겨도 입국해라 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철저하게 나중까지 생각하는 치밀함을 보여주고 있는 윤석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과연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될까요? 이재명 대표가 쓴 책 이재명은 합니다 문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든다. 나는 이 말을 좋아해서 몇 해 전 출간한 책의 제목으로 삼기도 했다. 이 말처럼 나는 성남시에서 갈고 닦은 전략과 전술로 중앙을 향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망치는 부정부패의 꼬리를 잡아 대한민국에서 몸통이라고 으스대는 자들을 뒤흔들 생각이다. 이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 나의 가슴과 국민의 가슴에 타오르는 분노의 불길도 점차 가라앉으리라 믿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 말에 적폐들이 그렇게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을 믿고 되새기며 이재명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수많은 핍박 속에서 고초를 당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모든 것을 털어내고 비상하는 그날 세상은 환호성을 지를 것입니다. 김기현이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정중히 요청한다면서 정파가 다르고 이견이 있더라도 정치는 협의하고 조율에 관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여야 당대표 간 대화의 문은 늘 열려 있어야 한다. 저는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언제 어디서든 이재명 대표와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 국정 현안을 점검하고 민생을 챙겨야 하는 정기 국회가 시작되어 본격 가동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께서 건강을 회복하시는 대로 즉시 여야 대표회담을 열고 민생에 대한 치열한 논의를 합시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TV 토론하자 해놓고 이후에 무서워서 꽁무니를 빼더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윤석열에게 허락은 받고 떠드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